안녕하세요. 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요 바로 앞에 썬더딜 그 리큐데이션 스토어 있잖아요. 거기 다시 왔어요. 왜냐면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일부에 전 제품이 일부에 판매하는 날인데 어저께 페이스북 페이지 보다 보니까 얘가 광고를 엄청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뭐 이제 리테일 프라이스의 30%로 되게 좋은 제품들을 이렇게 잘 골라가지고 진열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보여드리고 제가 또 사고 싶은 게 있으면 사고 오늘은 그러려고 합니다. 오늘은 저 혼자 왔어요. 그래서 마음껏 살 수 있습니다. 아무튼 지난번 영상에 굉장히 많은 조회수가 나왔어요. 덕분에 제가 지난번에 와이프 그 찜통 같은 것도 샀거든요. 7불짜리. 예, 그거랑 뭐 또 다른 거 하나 샀는데 그 본전을 건졌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이번 영상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 리퀴데이션 비즈니스를 보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한 미국에서 한 3년 전부터 유행했던 비즈니스거든요. 근데 지금은 유행이 많이 지나고 사실은 이제 하나둘씩 폐업하고 저희 동네에서도 원래 두 개 있었는데 하나 폐업했더라고요. 거기다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요게 이제 미국에서는 한때 반짝 막 이렇게 유행했었다. 한 2019년도에 예, 한 업체가 그 당시에만 해도 별로 없었대요. 한 5개 밖 전국에 50개. 예, 와 30개 있었대요. 전국에. 그러니까 미국이 주가 50개 주인데 DC까지 하면 51개 주잖아요. 예. 그 주라고 하진 않지만 아무튼 간에 거기 한 주에 하나도 없었던 시기에 엄청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영상도 이렇게 조금 한 번씩 올려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즘에는 많이 망하고 있다. 예. 그래서 하루에 하나씩 망하고 또 하루에 하나씩 생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업종을 한 5년간, 5에서 한 7년간 경험해 본 한 사업가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정말 돈을 쓸어 담았대요. 그래,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눈앞에 썬더딜이 보이시죠? 예, 요 업체가 뭐 큰 업체는 아니고요. 그냥 개인들이 주로 하는 비즈니스예요. 작은 스몰 비즈니스라고 보시면 돼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또 네. 그리고 오늘은 1불데이 1불 1달러 네. 이렇게 이거 인터폰 같은 건가요? 전화기구나 전화기. 네. 1불이면 괜찮지 않나요? 진짜 저도 카트 하나 가지고 오겠습니다. Could you say hello to hello. my Subscribe. 여기는 리오고요. 예, 여기 사장님이십니다. Thank you. Thank you. 네, 지금 1불짜리 상품들 오늘은 조금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손님들이 꽤 많이 있는데 저쪽에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이제 정가에 파는 근데 한 30% 정도 할인돼서 파는 제품들이고요. 천천히 이제 보물찾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야, 완전 CD도 있고. 이건 뭘까? 뭔지 모르겠다. 아, 1불데이는 요 앞에 쭉 봤지만 확실히 좋은 것들은 다 가져간 것 같아요. 자, 퍼즐이 있네요. 중고 퍼즐 같은 것도 있고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불 네. 1불대 뭐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거 뭔지 아세요? 이거 백미러입니다. 백미러. 차량용 백미러. 네. 백미러 필요하신 분 말씀하세요. 케이스가 많네요. 핸드폰 케이스가. 이것들. 네, 근데 확실히 네, 좋은 제품들이 안 보이네요. 장난감. 이건 뭐냐? 그래서 필터가 있네. 어? 야 이거 1불이야? 나 이거 사야 되겠다. 이거 우체국 모자예요. United States Postal Service. 이거 재밌네. 저는 이거 일단 하나. 어? 여기도 하나 더 있네. 네.
풀 서비스 1불짜리 좀 찌그러졌다. 이게 상태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이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하나 사람이 여기 많으니까 이쪽부터 보도록 할게요. 우와 충전기네. 파워 파워 뭔지 모르겠지만 이런 파워 케이블 1불이면 괜찮아요. 왜냐면 이것도 따로 살려면 아마존으로 해도 한 5불 정도 하거든요. 파워 케이블. 이건 뭐지? 플레이트 홀더구나. 사람들 되게 열심히 보네요. 괜찮은 거 있나. 그리고 한 가지 알려드리면 이런 데서 이제 그 제가 저번에 창고 보여드렸잖아요. 팔레트 크긴 큰 거 500불 단위로 판매하는 그런 데는 굉장히 리스크가 높잖아요. 어떤 제품이 들어있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런 리퀴디에이션 스토어 소매 리테일 스토어에서 이제 입고되는 날 기다렸다가 이제 대파는 여기서 사서 좀 다 뭐 어떤 제품인지 확인하고 대파는 곳도 많다고 합니다. 케이스다 케이스 태블릿 케이스 자물쇠도 있고요. 여러분들 지난번 영상 보셨다시피 지금 이렇게 1불 데이에는 뭐 진짜 별거 없어요. 그렇죠? 딱히 괜찮은 제품이 안 보이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누가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건 뭐냐? 진짜 뭐 제대로 된 상품이 안 보입니다. 그냥 정말 이상한 뭐야 앰플러스 상품이라고 할 만한 것들은 안 보이고 뭐지? 키보드다. 외선 키보드인데 굉장히 조악하고 키도 하나 빠져있네요. 아니 이게 장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막 뒤지면서 다 파손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스페이스X다. 스페이스X 테슬라 네, 짭퉁이겠죠? 근데 스페이스X 딱 써있으니까 네. 상품성이 있어 보이긴 하지만 아무튼 이게 제품 파손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이거 보면 완전 쓰레기 같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래서 뭐 팔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긴다고 하는데 여기 또 네, 있다 USPS. USPS 모자 귀여운데 우체국 모자. 예. 딱 봐도 여러분 뭔가 돈 될 만한 것도 없고 사고 싶은 것도 없네요. 이미 다 쓸어간 거죠. 괜찮은 것들은 다 쓸어갔다. 남은 건 1불 베스트 프로텍션. 진짜 없다. 야, 이렇게 다 팔리는구나. 신기할 정도로 다 팔리네요. 역시 싼 거라면 공짜라면 양재물도 먹는다는 한국 속담이 생각이 나네요. 진짜 없어요. 싹 쓸어갔어요. 놀라울 정도로 싹 쓸어갔습니다. 여기는 이제 케이스들 엄청 많다. 핸드폰 케이스들. 자 이쪽 한번 볼게요. 여기 아침 9시에 열거든요. 근데 뭐 저는 딱히 제품을 사러 온 건 아니라서요. 저 크레용 같은 거 있네요. 여러분들한테 이거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1불짜리는 과연 어떤 걸 파는지. 이야
괜찮아. 믹서기 같은데 뭐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대로 된 게 야, USPS 모자 엄청 많은데. USPS 모자 참 많다. 스페이스X 모자. 모자가 조금 있네요. 이거 뭐야? 이렇게 강아지 그림이 그려져 있는 모자. 좀 투머치하다. 책도 있고 또 USPS 모자. USPS 모자 대인가봐. 여러분 이쪽은 다 본 것 같고요. 그렇죠? 딱히 볼 게 없어요. 야, 이 빈 상자까지 이렇게 철저하게 검사하시는 고객님들. 베이킹 파우더가 있네? 이 뭐야. 아무튼 딱히 볼 게 없습니다. 저는 저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배경음악 때문에 제가 수익 창출이 수익 공유가 돼버렸더라고요. 아 참 여기 이제 옷들도 있어요. 지금 옷들 다 오블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입을만한 거 있나? 네. 아, 이쪽으로 가면 안 되는구나. 네. 저쪽으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청소기 같은 거 있다. 이거 청소기 싸다고 했던 것 같은데 내가. 코드리스야. 괜찮아 보이는데. 이따 한번 가격을 물어볼게요. 지금 계산 중이라. 예, 에어프라이어 40불, 50불, 69불. 야, 이렇게. 야. 어? 야, can I buy now? No. You, oh, no? Friday. Friday. That's right. Yeah. I see. So, then how much is that the vacuum? The vacuum? Yeah, could respect. 70. 70? Mm-hmm. Oh, that's good. Well, we have for $9 Friday. Really? Yeah, oh, cool. I must be calm then. Oh. 여러분, 이게 금요일 날 이제 들어온 제품줄. 예, 이렇게. Yeah, how much is that? $9 Friday. Oh, $9. Friday. Ah, yeah. Yeah, I see. So this is small sneak peek for Friday. Mm-hmm. Same thing we have right now. We're going to be 9 in the morning Friday like that. Mm-hmm. Okay. Thank you. Yeah. 여러분, 이게 얘네들이 금요일이 이제 제이꽃 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막아놨거든요. 근데 저 촬영할 수 있게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금요일 날이 원래 구불데이인데 구불에 파는 것들을 미리 광고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금요일날 얘네가 이 가장 많이 팔아야 되거든요. 가장 괜찮은 상품들이 있을 때 괜찮은 돈을 받고 팔아야지만 이 비즈니스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제품들 꽤 많이 보이죠. 그래도 박스도 있고. 근데 이게 구불이에요 다 여러분.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페이스북에다 계속 광고를 하더라고요. 블랙 앤 데커 이런 것도 구불이면 여러분, 야 이거 너무 좋잖아요. 청 톱 뭐 이런 거 하는 건가 봐요. 그리고 이제 베큐움도 되고 여러 가지 앞에 예, 장비를 달아가지고 쓰는 그런 용도인 것 같습니다. 에어프라이어 구불 어떠십니까? 예, 완전 좋죠. 금요일 날 이제 미끼들이죠, 미끼. 유혹해야 되니까. 네. 야, 그래도
뭐 유명한 브랜드 제품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쓸만해 보이는 제품들이 많잖아요. 이 매킹 같은 거 너무 괜찮다. 네, 구불이에요 여러분. 이게 아침에 진짜 8시에 와야 되겠어요. 뭐 살 건 없는데 사실. 예, 네, 다 짐이죠. 이런 것들 필요하지 않은데 싸다고 사면 다 짐이 되니까 굳이 살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사고 싶어.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보다 보면은 그냥 사고 싶어져요. 인지상정이에요 그게. 예, 싼, 너무 싸니까. 구불. 야, 카라트 옷도 예, 있습니다. 카라트 브랜드 되게 좋아하는데 이거 새 거네요. 오, 이거 괜찮다. 엑스라지. 이거 내 거다. 찜. 이거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운동화 같은 것도 있고요. 예, 금요일에 오라고 했던 이유가 있어요. 금요일에 그것도 아침 일찍 와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서 쓸만한 것들은 분명히 엄청 금방 팔릴 거 아니에요. 이런 거 구불. 그리고 귀엽지 않습니까? 헬멧도 있어요. 헬멧도 꽤 괜찮은 헬멧인 것 같아요. 이것도 내 거. 스키 헬멧이구나. 스키 헬멧도 있고 여기 뒤쪽에 어이구 사고 치겠다. 아무튼 예, 이렇게 이거 괜찮다. 오, 야, 이런 것도 스위치용인가봐요. 야, 핸드폰을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거구나. 야, 괜찮은데? 핸드폰용으로도 쓸 수 있고 닌텐도용으로도 쓸 수 있고 괜찮아 보입니다. 아, 이렇게 생겼구나. 아, 요거구나. 그냥 딱 거치대고 조이콘은 따로 사셔야 돼요. 어? 아이고. 네. 조이콘 그립이에요. 조이콘 그립. 이 광고할 때 제가 요게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지금 조이콘 컨트롤러, 프로 컨트롤러 하나 살까 하고 있었는데, 오, 요런 베큐움도 되게 괜찮다. 야, 박스도 있고. 이렇게 좀 있어 보이는 괜찮은 상품들, 상품성 있는 것들은 구불 금요일 날 하겠다. 그래서 빨리 와라. 라고 하는 거죠. 지금 1불짜리를 보니까 1불 때는 진짜 살 게 없어요. 딱히 살 게 없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은 그래도 구불 주고 드론도 있다. 어? 조그만 장난감 드론도 있어요. 살만하죠 이런 것들이요. 구불이면 여기는 이제 가격이 적혀져 있네요. 아무튼 감사하게도 이렇게 다 보여주셔가지고 니오예요 니오. 네. 저 핸드폰을 아까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 파키스탄이나 이쪽 분 같습니다. 이렇게 형제들이 예, 장사랑 거예요. 아, 이거 스피커도 있다. 예, 이렇게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다들 정신없다고 하셔가지고 예, 코소리 저 50불 이런 거 괜찮죠? 보시면 이건 30불 그릴 괜찮은데요. 전기 그릴 괜찮다. 괜찮아. 저는 지금 요거 8비트 두 있잖아요. 요 컨트롤러를 살까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40불인데 예. 저거는 어디 친구 모르겠다. 예, 닌텐도에다 쓰는 이렇게 좀 다 컨트롤러. 아무튼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이 본 것 같아요. 이렇게. Yes. 역시 수요일 1불데이는 그렇게 사람이 많지도 않고 사실 살 것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9불 금요일이 피크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리큐데이션 스토어 이렇게 수요일날 가장 저렴한 날 저희가 지난주 일요일날 왔었거든요. 일요일날은 그래도 살만한 게 꽤 보였었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일부는 정말 살 게 없다. USPS 모자나 하나 사가야 되겠어요. 죄송하네 왠지. 그래요. 그러면 저는 USPS 모자 하나 결제하고 모자 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리오가 이거 일부리거든요. 그냥 가지래요. 제가 일부 이렇게 꺼내서 주니까 얘가 자기네 스토어 영상 찍어줘서 고맙다고 그냥 가지라고 선물로 줬습니다. 예, 기본이 돼 있네요. 그래 저는 이제 차 엔진오일 교체하러 가봐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 시간이 이렇게 빨리 찍을 줄 몰라가지고 예, 조금 이따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던킨이나 뭐 스타벅스나 갔다가 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리고 저 올리즈라는 매장도 저게 사실 리퀴데이션 스토어가 맞대요. 맞는데 쟤는 이제 박스에서 다 꺼내고 약간 리퍼비시까지 해가지고 제품을 어느 정도 조금 더 제가격을 받고 파는 거죠. 일종의 소매점처럼 예, 그렇게 비즈니스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달러트리 저기는 뭐 워낙 유명하고요. 달러 제너럴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달러 제너럴 검색해 보니까 굉장히 평이 안 좋더라고요. 왜냐면은 걔네들이 가격 가지고 장난을 친대요. 그 선반에는 뭐 좀 적게 가격을 매겨 놓고 근데 저 가격이 워낙 싸니까 뭐 진짜 몇 쿼터 뭐 이런 거 25센트 뭐 이런 거 뭔가 환불 받으려고 뭔가 이 매장에 가서 항의를 걸지 않는 그런 거를 이용해 가지고 예, 전국적으로 달러 제너럴 같은 경우에는 좀 사기를 예, 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예. 그것도 굉장히 안 좋은 도시 같은 데 있잖아요. 진짜 뭐 그런 소매점이 없는 그런 곳 위주로 얘네가 매장을 오픈을 한대요. 그래서 시골 사람들 등쳐먹는 거죠. 예. 근데 달러트리는 그렇지 않아요. 예. 아무튼 간에 지금 좀 어디로 가긴 가야 될 것 같네요. 이거 모자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자 어때요? USPS 딱 맞아. 대박인데? 예, 이거 너무 마음에 드는데 USPS 모자. 예, 굉장히 착용감도 너무 좋습니다. 이 뒤에는 또 메시라서 여름에 써도 괜찮은 것 같아요. 요거 쓰고 돌아다녀야 되겠다 이제. 여러분 지나가는 길에 지금 스타벅스를 가려고 그랬는데 베스트바이가 보여서 베스트바이 한번 들어가서 그 중고 제품 파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냐면은 이런 대형 아마존을 비롯해서 월마트도 그렇고 베스트바이도 그렇고 이런 리퀴데이션 제품들이 돈이 조금 되는 걸 발견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직접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존도 직접 그 리퍼 상품이라 그래서 파는 것도 그렇고 다 비슷한 류의 방식이에요. 사실 반품 들어온 것들 수리해서 조금 새롭게 다듬어 가지고 고치고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파는 건데 베스트바이에도 그런 게 있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sorry 베스트바이에 한번 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플래닛 피트니스라고 이 미국의 가장 저가 그 헬스장 체인인데요. 저것도 여기 온 김에 한번 구경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참 미국은 이런 상점들이 다 몰에 이렇게 몰려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한 방에 쇼핑하기 좋다. 주거지역은 주거지역대로 따로 분리가 되어 있고 이렇게 거대한 주차장과 함께 이런 샵들이 다 몰려 있죠. 뭐야 이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리턴 제품 파냐고 물어봤더니 팔지 않는데요. 그냥 다 얘네는 새 제품만 파나 봅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근데 온라인에서는 팝니다. 이렇게 앞에 이렇게 세워놓은 거 보니까 싸게 파는 것 같아요. 삼성 제품인가? 아무튼 간에 삼성이구나. 야 이제 이런 대형 TV 가격이 너무 저렴해졌어요. 그쵸? 자 한번 구경해 봅시다. 그래도 온 김에 중고 제품 없지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냥 전형적인 그런 전자 제품 샵이죠. 하이마트 같은 느낌이 부진 나네요. 근데 얘네도 그 사실 반품이 굉장히 많아요. 전자제품 미국의 전체 평균 반품률이 20%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제품들이 반품으로 나오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예전에 그 리퀴데이션 비즈니스 그 영상들을 제가 많이 봤는데 예전에는 그랬대요. 한 3년 전만 해도 그런 아이폰 같은 거, 에어팟 같은 게 많이 나왔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트럭 로드라고 하는데 얘네가 한 팔레트를 트럭에다 싣고 오잖아요. 그럼 그걸 트럭 로드라고 부르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예전에는 그게 한 얼마였지? 뭐 한 1,100불? 뭐 그 정도였는데 지금은 2,500불 정도로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게다가 좋은 제품들은 아마존이나 이런 데서 다 다시 걔네 창고로 들어가서 거기서 중고 제품으로 다 팔거든요. 아마존 웹사이트 보시면은 그 유즈드라고 오른쪽 밑에 구석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상태가 완전 좋은 건 10% 정도 싸고 아니면은 진짜 조금 사용감이 많이 묻어나는 제품들은 한 마이너스 30%? 예, 30% 정도 싸게 팔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얘네가 그 큰 업체 있잖아요. 리퀴데이션서비스.com 같은 데 있어요. 리퀴데이션.com이나 그런 데들 보면은 걔네들이 이제 아마존이나 이런 데서 매입하는 그 금액은 한 전체 금액의 한 10분의 1 진짜 헐값에 사는 거죠. 그리고 걔네가 이제 고쳐가지고 그거를 그런 리퀴데이션 팔레트 파는 그런 도매 업체들한테 또 팝니다. 그리고 그 도매 업체들에서 아까 전에 봤던 리퀴데이션 딜 그런 데들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또 한 30% 마진 책정하고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제 생각에는 걔네가 제일 많이 버는 것 같아요. 가장 규모 있게 하는. 근데 물론 걔네들은 투자 비용이 엄청 크거든요. 엄청나게 커요.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상상도 못할 거예요. 그 사이즈를. 영상 있으면 한번 첨부하도록 해볼게요. 네, 그런 데서 가장 리스크 테이킹을 많이 하고 투자도 많이 하기 때문에 아마 가장 높은 프로핏을 좀 남길 것 같고요. 그 다음이 이제 팔레트 단위로 파는 업체들, 예, 그쪽이 좀 더 날 것 같고, 사실상 저렇게 소매로 파는 데들은 큰 돈을 벌지 못해요. 예, 그래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저런 미국에서도 자영업자들은 굉장히 힘든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 영상도 제가 영상을 요즘 유튜브 영상 엄청 많이 보고 있는데 특히 현지 자영업자들 영상들. 근데 참 공감이 많이 돼요. 여기 엔터다. You too. Thank you. 그래서 참 미국에서도 자영업으로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전 유튜브 통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네, 정말 볼 게 없네요.